얼굴이 하나, 둘, 셋, 넷. 요 사이에서도 얼굴이 삐죽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뭐죠, 이 아이? 요런 아이가 있어요. 마치 얼굴을 꼬집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데 꼬집게 한것 같지는 않고. 정말 요 아이 이름이 뭘까요? 이름을 알수 없는 이렇게 예쁜 다육이. 지금 이거 토동이네. 고양이가 지나다니면서 건드려서 이렇게 여기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잘라졌어요. 근데 보니까 요 아이 얼굴은 지금 다른 저 얼굴처럼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요 입장 사이에 얼굴들이 요것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와, 보이시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아이 이름을 모른대요. 토동 사장님이 주셨는데, 이름을 모른대요. 이름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까먹었대요. 근데 정말 예쁘게 생겼죠? 저는 이 아이를 이곳에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제가 머리가 저렇게 커서 누워서 자라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저렇게 좀 깊은 분을 선택한 이유는 세워서 심어보려고요. 이렇게 누워서 자라게 하지 않고 세워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깊은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흙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굵은 마사토로 이렇게 배스충을 준비하고요. 요 아이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겨울이라서, 이렇게 흙놀이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겨울에는 가능한 한 흙놀이를,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아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흙놀이 오랜만에 토동 사장님 덕분에 또 룰루랄라 꽃노래 불러가면서 흙놀이를 또 해봅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름을 모르는 요 예쁜 아이 정말 이름이 궁금하답니다. 아참, 저 인사를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다맘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목이 좀 잠기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이거 보니까, 지금 뽑아보니까, 모주가 따로 있었나 봐요. 모주는 다른 데로 없어지고 지금 밑둥에서 밑둥 부분만 있잖아요. 여기에서 새로 난 자구가 이렇게 자란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뿌리 줄기가 굉장히 갸늘이랄까요? 그래서 하늘하늘 흔들흔들. 그런데 나 머리는 크니까 얘가 누워서 자라고 있었던 거네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면 얼마나 예쁠까? 정말 궁금하답니다. 아이고!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또 넘어졌네요. 얼굴이 저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나는 게 정말 신기해요. 변이종 일까요? 변이종은 아닌 듯 하고요. 이렇게 심으면 진짜 예쁘겠죠? 지금 저는 요 토동인의 흙이에요. 토동인의 흙은 써보신 분들이 다 인정하는 토동인의 흙이랍니다. 지금 토동인의 흙은 10kg, 20kg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0kg는 28,000원, 20kg는 56,000원인데,
20kg를 주문하시면 원래 이 56,000원인데 5만 원에 택배비 없이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질구레한 거 이것저것 주는 것보다 택배비 없이 또 6,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가계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괜히 뭐 자질구레한 거뭐 그러니까 받는 거보다 이렇게 할인해주고 택배비 안 받는 게더 흙을 쓰시는 분들은 더 좋을 듯합니다. 예, 이 흙은 다육이뿐만이 아니라 또 야생화를 심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흙이 야생화를 심으실 분들은 거기에다가 흙을 밭흙이나 용토 같은 거좀 섞어서 이렇게 잘 배합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다육이는 그냥 아무것도 섞지 마시고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저는 갖다 놓은 지좀 되어서 이게 좀 말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루 몰약 있죠? 몰약을 좀 뿌려 주었답니다. 그래서 좀 살짝 먼지만 안 나게 살짝 뿌려서 지금 이렇게 심고 있어요. 야생화 심는 분들도 다육이 심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흙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요. 지금 이제 막 바쁠 때는 주문이 밀려서 조금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미리미리 이렇게 주문해서 준비해 두셨다가 분갈이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게 주실 때 얼른얼른 준비해 놓으세요. 아, 오랜만에 진짜 흙놀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우, 머리가 무거워서 심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데 다 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지지대를 해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 놨고요. 또 요거는 보라색. 예쁜 보라색을 띠고 있는 요 아이는 바로 진주 목걸이 누비 엔네그리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주 목걸이 루비 엔네그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 아이도 새로 심어준 아이인데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든 아이가 있어서 너무 예뻐서 여쭤봤더니 요거 이제 다 팔고 못난이가 하나 이렇게 남아 있는 거저 주셔서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건드려가지고 예쁜 머리 하나가 떨어졌네요. 쏘다 보니까 흙이 모래 흙으로 되어 있네요. 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얼어버린 아이도 있고 고사된 것도 있고 아주 조그만 건데요. 이거는 지금 요 화분을 준비했어요. 요게 지금 목이 좀 길고 나름 그래도 긴 화분이라서 여기에다가 심고 살짝 늘어뜨려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토로 밑에 깔아주고 이제 흙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귀여울 것 같아요, 정말. 루비엔네그리스는 잎꽂이도 잘 되고 그냥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을 때 너무 길다 싶으면 끊어서 꽂아만 주면 바로바로 또 뿌리도 잘 내리고 아무튼 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진주 목걸이 루비엔네그리스랍니다. 지금 보니까 고사된 부분도 있고 얼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또 손질을 해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 진주 목걸이는 꽃도 굉장히 예뻐요. 노란색 꽃이 피는데, 저 남쪽에는 지금도 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는 좀 추운 곳이라서 지금은 꽃은 없어요. 근데, 봄이 되면 얘는 밖에다 내놓으면, 햇빛 보면서 자라면서 꽃도 예쁘게 피어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다육이에요. 물을 주면 어동통통하게 자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 루비 앤네크리스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이제 다 손질해놨으니까 이제 한번 심어볼게요. 얘는 그냥 뿌리는 자르지 않고 그냥 요대로 심어야 되겠어요. 알이 이렇게 알이 알로 되어 있어서 막 심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나마 있는 알이 떨어질까 봐 아주 애기 다루듯이 아주 살살 조심스럽게 심어봅니다. 여기다 담아 놓으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도 나름 롱분이라서 저게 살짝 늘어뜨리면 그것도 또 예쁠 것 같아요.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도도니 다육이 흙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심어줍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기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들까요? 사랑무도 그렇고 요즘에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잎꽂이 잎장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는 이렇게 잎꽂이도 잘 되고 적심도 잘 되고 그냥 막 꽂아놔도 아무 데서나 잘잘 자라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요거는 떨어졌어요. 끊어져서 여기다 그냥 살짝 올려놓으면 요것도 여기서 뿌리가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흙놀이를 해보고 있네요. 이제 지지대로 마사토를 이렇게 마감토. 저는 그냥 마사토 굵은 거로 이렇게 다 해줬어요. 베이스층도 굵은 걸로 했고 맨 위에 마감토도 그냥 굵은 마사토로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예쁘죠? 정말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름을 알수 없는 아이. 지금 이렇게 지지대로 해놨어요.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지지대를 해놓은 거예요. 정말 예쁘죠? 요 아이 근데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
유아이 이름 알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쁜. 보세요. 얼굴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유아이. 너무 귀여워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애교스럽게 내려와 있는 요것도 이렇게 예쁘게.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놨답니다. 요거는 이름을 알수 없는 애. 요 아이는 루비 앤 넥그리스 진주 목걸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